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료 기업들이 실적도 주가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주력 제품인 불닭볶음면 호조에 전거래를 상한가에 마감했고요. 빙그레도 바나나바 우유 인기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방어주를 넘어서 해외 매출 성장과 함께 고공행진하는 먹거리 관련 기업들. 주가 역시나 고공행진 이어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바로 음식료 업종, 재화 업종, 먹는 것과 관련된 투자를 좀 포인트를 잡아 오셨는데, 자, 김덕호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을 복귀를 해보면, HLB 그룹주들이 폭락을 했고, 반면에 이 음식료 업종이 급등을 하면서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이제 음식료, 제가 이제 오늘 재과 섹터를 좀 말씀드리는 원인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식료품 관련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세가 좀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네네. 뭐 미국에서 발표했던 CPI도 예상치 어느 정도 부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다우존스 지수도 다우존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4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었죠. 이런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금 이제 고물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고물가를 누르기 위해서 나타난 연준에서의 고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물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금리라고 한다면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넓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쵸. 여기에 더불어서 음식료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실제 이제 생산품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홍수가 났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카카오 생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홍수로 인해서 나무가 병이 들고 이 카카오 열매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카카오 선물을 뭐 트레이딩을 했으면 뭐 10%를 뭐 수익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카카오가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이게 먹는 카카오입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 이 삼중고에 대해서 과연 식료품 업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나 했는데 실제로 이번 미국 농무부에서도 2024년에서 25년 이 시즌에서 이제 세계 밀 생산량은 수확량은 총 300만 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약 8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인데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떠올려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뭐 기술적인 생산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은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잠깐 이제 앞에서도 이제 뭐 빙그레라든가 이렇게 특히 이제 우유 가격에 대한 인상을 통해서 수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 그래도 우유 가격이 탑5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리터당 가격이 지금 2,747원 이게 이제 전년도에 이제 책정이 됐던 가격인데 좀 있으면 이제 3,000원 돌파하냐 마냐 이걸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당장 우리 옆나라는 일본만 하더라도 1,801원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1,732원, 미국만 해도 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고 그럼 어떻게 이런 마진율을 극복했는가를 살펴보고 나니까 실제로 2002년도부터 해서 이제 우리나라 원유, 즉 이제 마시는 음용유인 이 우유에 대해서 쿼터제를 도입을 했었고요. 2014년도부터는 이 원유 가격에 대해서 연동제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계속 원유 말씀드리지만은 기름이 아니라 마시는 우유 관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유 가격이 계속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사실 낙농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뭔가 더 우량한 소품종을 개발한 소품종을 뭐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해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퇴보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낙농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저앉아 있는 노력 속에서 이제 유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사실 이 우유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원래라면은 우리 농가에 있는 농장에 있는 우유를 써주세요. 우리 농장에 있는 우리 이제 우품종을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우유가 좋은지 나쁜지를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 검사를 한다면은 내가 판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검사를 받으면 내가 비용을 내야겠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용을 다 기업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소를 이제 그 차규지까지 이제 옮기는 과정의 비용도 지금 기업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중고 삼중고가 겪어지면 겪어질수록 이 우유 가격의 실질적으로 부용 부담이 참고하는 건 어디였다? 사실은 인건비 부담하고
부담하고 그다음에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담의 전강의가 나타났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지금 우유 가격도 상승을 해, 뭐 밀가루 가격도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CJ 제일대당 내리지 않아 이런 양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식료품 업종이라든가 우리가 제과, 빙과 이런 업종들이 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다 가격 담합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작년도에 이제 뭐 빙그레라든가 이제 빙과류를 만들었던 4대 기업이 네. 모두 다 편의점에 2+1은 어떤 종목까지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부담은 소비자들이 너무도 많이 피해를 받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료품 업종들을 볼 때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모럴 해저드만 이용을 해서 이제 이윤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내 안에서의 점유 싸움에서의 이 강자들이 레드오션에서의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좀 연출되다 보니까 사실 식료품에 대한 투자 부분은 좀 많이 매트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해외 실적으로 이제 눈을 많이 돌리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농심이라든가 삼양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김치는 뭐 대상 이런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고물가 현상이 점점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레깅 현상에 주목을 하신다면은 이제 마진율은 다시 한 번 더 높게 뛰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음식료 제과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모멘텀 상황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음식료 업종 주가 흐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는데 흐름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음식료 기업들 최근 흐름 좋습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포먼스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해외 시장의 수출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간편식의 소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음식료 기업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 상한가의 기업을 토했던 삼양식품 10만 원이 넘게 상승했습니다. 44만 6,500원까지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의 판매 호조로 주가 역시나 불을 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30% 이상 상승했는데 5거래일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실적 발표 날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맛 우유 상품 호조에 힘입어서 두 자릿대 강세 1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94,100원까지 터치하면서 9년 만에 주가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목표 주가 현재 10만 원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이 세계에서 좀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검은 반도체라고 김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김 가격 상승에 힘입어 김 판매 상승에 힘입어 씨푸드 관련 기업들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사조 씨푸드 12%, CJ씨푸드도 11%가량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음식료 관련 기업들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음식료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지난주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뭐 고은별 앵커가 얘기해줬지만 일각에서는 뭐 테마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 뭐 그렇게 치부가 되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데에 관심이 쏠리는 건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요? 사실 이제 오리온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 네, 오리온은 잘 안 가던데. 이게 이제 급락을 했던 원인이 뭐냐면은 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식료품주 관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식생활에 이제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뭐 이제 뭐 이제 농산품이라든가 네. 수산품,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사조 씨푸드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좀 거론됐었는데 이게 과자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 좀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오리오는 이번에 이제 초코파이를 넘어서서 이제 닥터유 브랜드가 매출 천억을 달성하는 게 이제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난 1분기 매출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12%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무려 24%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내 매출이 이제 9.5%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수에는 해외 매출이 좀 많이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2022년 3분기부터 해서는 이제 초코파이 매출 누적 매출보다 네. 닥터유 누적 매출이 연내 누적 매출이 뛰어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성장세를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2008년도에 출시를 한 이 닥터유가 이제 비로소 건강이라든가 이제 식품 대용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다 식사 대용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이 매출 탄력들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아마 연초에 오리온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가슴 아팠던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지난 1월 17일 날에 16일 17일 날에 이제 레고캠바이오 지금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리가 캠
CJ바이오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오리온 입장에서도 뭐 CJ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이렇게 기업을 인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오리온은 아무래도 이제 이 글로벌 식품 쪽에서의 매출 부분들을 탄탄하게 잡고 있고 네. 뭐 아직까지는 이 리가켄바이오가 갖고 있는 매출 부분들이 당장 영업 적자가 좀 나다 보니까 현재 주가는 조금 어느 정도 눌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실적에서 봤을 때 이 리가켄바이오의 영향으로 해서 영업 마진율 한 10% 정도 후퇴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성장세 그리고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마진율 자체가 지난 9년 동안에 꾸준하게 누적되어 상승했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연내 목표가는 조금 이전에 이전 연초 주가만큼은 상승하기에 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네. 11만 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목표를 한번 두시는 게 어떨까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을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어요. 음식료업 좀 잘 가고 있는데 오리온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데 한번 11만 원까지는 목표가 잡아보겠고 두 번째 종목도 바라볼까요? 네, 두 번째는 롯데웰푸드입니다. 뭐 사실 이제 빙그레가 잘 가다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 쪽에서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빙그레를 좀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롯데웰푸드가 사실은 이 빙그레랑 국내 점유율 차이가 0.01%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점유율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옛날부터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빙그레를 떠올리는 이유가 이제 해태제과를 인수하게 되면서 점유율이 컸다. 이건 기억이 아실 텐데 네, 그렇죠. 이제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쳐지면서 여기에 이제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경영 효과를 좀 경영 효과를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2022년도부터 점유율 1등으로 이제 돌아서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빙그레는 어떻게 보면은 빙과류 쪽에 좀 워낙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우유 가격과 연동돼서 좀 급등이 좀 높았다라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전반적인 물가가 계속 인하가 된다는 점을 시사를 했을 때는 이 롯데푸드 안에 있는 제품들까지 매출을 봤을 때는 롯데웰푸드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 빙과류 쪽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제과 쪽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또 이제 스위덴 스낵 엑스포에 또 참가를 했는데 이게 네. 지금 이제 14일에서 16일까지 이제 인디애나주에서 지금 열렸던 엑스포입니다. 여기에 이제 10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 롯데웰푸드가 이번에 빼빼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로 아이스크림들을 이제 소개를 많이 했다라는 네네. 겁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로 음료들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이제 아이스크림 쪽에서도 공략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점 봤을 때 이 롯데웰푸드 한 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빙그레도 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빙과류 아이스크림 쪽에 오히려 점유율이 더 많은 롯데웰푸드도 함께 가야겠죠라는 시간으로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이 키워드 이 이슈를 저희가 김신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음식료 업종 최근에 뭐 어쨌든 주가들이 상승 탄력 받는 건 수출 잘하는 그런 음식료 업종들이 종목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수출도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 특히 지금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내수 위주에서 수출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 베이스를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밸류에이션 확대를 수출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부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그 점에서 우양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좀 음식료 기업에서 좀 기억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습니다. 빙그레라든지 뭐 CJ 시푸드라든지 혹은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존 강자들 외에 우양이라는 기업이 작년부터 회자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미국 쪽에서 냉동 핫도그가 굉장히 잘 팔리는데 그런 류의 HMR을 좀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매출 비중을 좀 따져보게 되었을 때 내수가 약 90%여가지고 아직까지 내수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지난해부터 미국에 냉동 핫도그 판매하게 되면서 코스트코라든지 대형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쪽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22년 네네. 5%에서 시작해서 23년에는 11%대로 확대가 되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분기별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현재 그 삼양식품도 그렇고 K푸드라는 음식이 문화에 걸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는데 냉동
핫도그라든지 식품, 혹은 식품. 네, 식품, 네, 좀 이렇게 잘 안 나. 정말 아니네요. 네, 네, 핫도그라든지 혹은 김밥 같은 이런 류가 네, 계속 틱톡 쪽에서 바이럴이 되면서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저번 주의 흐름들도 보면은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김 관련 중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김 쪽이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김밥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떠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특히 그러게요. 삼양식품, 빙그레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단기간의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음식료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주가가 좀 낮은 종목군들로의 수급이 좀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양이라는 기업이 네. 전거래일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로 보여주고 있어서 네. 현재의 주가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음식료 업종 관련된 종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지난주에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타임이 올라갔고 이제 그 다음 타임, 다음 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음식료 관련 종목들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